그냥 적금 든다 생각하면서 매일매일 완전 얼굴형 라인이 제대로 정리가 됐어요. 전체적인 사람의 인상, 사람의 분위기를 바꿔줘서 진짜 신의 한 수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안녕하세요, 뭉캉입니다. 오늘 영상은 진짜 뭉독자들에게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영상이 될 거라고 확신하는데요. 뭉독자들, 제가 1년 전 그리고 최근에 비교해봤는데 와, 이렇게 많이 달라졌더라고요. 대박이죠. 우리 몽독자들도 그렇고 실제로 제가 만나는 지인들도 다 너 요즘 최근 분위기가 미묘하게 업그레이드 된 것 같다 이런 얘기를 감사하게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자랑이 아니라 진짜 주제가 주제인 만큼 제가 최근에 왜 그런 소리 듣게 됐고 어떠한 변화들이 있었는지 정말 솔직하게 다 말씀을 드릴 테니까 오늘 영상도 우리 몽독자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부터 큰 거 옵니다. 그냥 결론만 딱 말씀드리면 제가 이마필러를 맞았다가 부작용이 왔고 지금은 완전히 다 말끔하게 제거가 된 상태예요. 이걸 거슬러 올라가면 이제 한 4년 전에 제가 이마필러를 그냥 어느 날 좀 맞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좀 더 입체적이면 좋겠다, 이마가 볼록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그냥 큰 그 디자인의 선호도나 뭐 어떤 필러를 맞아야 되고 얼만큼의 용량을 맞아야 되고 이런 전문 지식 아예 없이 그냥 병원에 무조건 찾아갔어요. 그냥 정말 겁이 없던 건데 지금 와서 알아보니까 그때 제가 맞았던 필러가 지금 시중에서는 거의 진짜 단종되다시피 병원에서는 거의 취급하지 않는 그냥 인지도가 아예 바닥인 필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필러를 한 4cc 정도 맞았었는데 이게 처음에는 좋았어요. 막 이마도 좀 볼록해진 것 같고 다 좋았는데 반년 정도 지나니까 가장 고민이었던 이 이마 정중앙의 볼륨은 다 사라지고 이 이마 필러가 약간 옆으로 흘러내려온 느낌이 들더라고요. 근데 저는 좀 성격상 그런 걸 좀 둔하고 그냥 나는 필러가 빨리 빠지는 그런 살성인갑다 하면서 그냥 살았는데 이게 한 1년 전부터 이 옆에 관자놀이 윗부분에 이 필러들이 완전 뭉쳐가지고 올록볼록하게 튀어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진짜 너무 징그럽게. 그래서 여기 관자놀이는 좀 쏙 들어갔는데 이 위가 올록볼록하게 튀어나오니까 완전 이 땅콩형 느낌으로 좀 노안 얼굴형이 됐고 진짜 안 예뻐 보이더라고요. 와, 이거 더 냅두면 안 되겠다. 그리고 업이 업인지라 자꾸 이 부분이 너무 신경 쓰이더라고요. 그래서 새로운 병원을 딱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필러 변형된 거 처음 봤다면서. 그래서 어떻게 또 눈물을 머금고 필러를 다 녹이긴 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완전히 말끔하게 필러가 다 제거된 상태예요. 근데 이걸 싹 다 녹이고 나니까 나 왜 이거 이제야 녹였지 싶을 정도로 얼굴 라인이 우선 너무 싹 정리가 됐고요. 지금 보면은 여기 옆 라인이 있죠. 이 이마에서 이 관자놀이 광대까지 딱히 뭐 올록볼록하다는 느낌 없이 그냥 매끈해지지 않았나요? 이렇게 녹이고 나니까 예전에는 약간 역삼각형 얼굴이었는데 지금은 좀 더 계란형에 가까워지고 인상도 좀 부드러워진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이거 진짜 뺄걸 하는 그 후회가 막 심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문독자들에게 진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 필러를 절대 맞지 마세요 이런 건 아니고 저는 여전히 그 의사 선생님의 문제나 이게 뭐 필러의 문제가 아니라 온전히 저의 그 무지함 그리고 필러랑 맞지 않는 살성이 문제였다고 생각해서 그래서 긴 고민 끝에 만약에 맞을 거라면 어떤 디자인에 어떤 필러를 어떤 부위에 맞을 건지 그 디자인부터 정말 세세하게 미리 좀 공부를 하고 맞으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저는 제 인생에 두 번 다시 필러 맞는 일은 없을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워낙에 제 주변에 봐도 이런 케이스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무조건 몽독자들이랑 좀 공유를 하고 필러가 좀 안전한 시술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저같이 막 이게 뭐 생명의 지장이 갖고 이런 건 절대 아니지만 진짜 이 필러가 뭉쳐서 이렇게 얼굴형이 바뀌는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으니 꼭 잘 알아보고 필러를 맞으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지금 제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 나 필러를 맞았는데 약간 모양이 변형된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지금 바로 병원 예약하세요.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녹이는 게 이득이고 사실 지금 다 녹이고 나니까 약간 뭐 이마 볼록함 이런 거 뭐 당연히 없어졌고 약간의 그런 주름 부각 같은 것도 생기긴 했거든요.
하지만 내 이마 너무 사랑하게 됐어. 막 아주아주 예쁘다 이런 건 아니지만 이렇게 그냥 멀쩡했는데 그때 굳이 왜 맞겠다 했지? 싶으면서도 오히려 너무 녹이길 잘했다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얼굴 라인도 싹 정리되고 인상도 한참 부드러워지니까 아마 요즘에 좀 더 제 얼굴이 괜찮아 보이지 않았나 싶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제가 눈썹 디자인을 바꾼 겁니다. 진짜 이 눈썹을 바꾼 게 제 최근 이미지를 확 변화시켜준 부분인데 정말 많은 목독자들이 감사하게도 댓글로 언니 최근에 바뀐 아치형 눈썹이 훨씬 예쁘고 분위기도 훨씬 더 잘 어울리는 것 같다 라고 칭찬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조차도 뭔가 얼굴에서 좀 독특한 이런 특색이 하나 생긴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아주아주 대만족 중입니다. 예전에는 좀 일자 눈썹, 도톰한 눈썹이 유행을 하기도 해서 제가 예전에는 두껍고 좀 진한 그런 눈썹을 그리고 다녔어요. 아치도 거의 없는. 제가 작년에 미용실 가서 머리 염색을 할 때 이 눈썹도 같이 염색을 했거든요. 그래서 딱 사진을 찍어 올렸더니 많은 분들이 아 진짜 연한 눈썹이 훨씬 더 잘 어울리니까 이대로 갔으면 좋겠다 칭찬을 너무 많이 해주셔서 그때 이후로 제가 연한 눈썹에 정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이게 나한테 그렇게 잘 어울릴까 하고 고민을 좀 해봤더니 우선 저는 눈과 눈썹 사이에 그 눈두덩이가 좁은 편이에요. 근데 거기에 눈썹을 두껍고 진하게 그리고 다니니까 이 눈두덩이 사이가 좀 더 답답해 보이고 더 강렬하고 좀 강한 인상을 줬던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저는 제가 풍기는 이미지나 제가 추구하는 이미지도 좀 시크, 막 강렬 이쪽보다는 좀 더 분위기 있고 여리한 게 잘 어울린다고 생각했는데 근데 눈썹을 얇고 여기 아치를 팍 살려주니까 눈두덩이 여백이 조금 더 커지고 연하게 눈썹을 빼니까 조금 더 제가 좋아하는 이미지에 가까워졌던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 저는 예전보다 더 얇고 연하고 아치가 있는 눈썹으로 그리기 시작했고 앞으로도 요거는 쭉 갈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제 얼굴을 딱 봤을 때 어디 하나가 엄청 화려하다 어떤 이목구비 하나가 굉장히 독특하다라는 느낌보단 조금 더 오밀조밀파라고 생각을 해서 이런 눈썹 디자인이 좀 흔하지 않게 아치가 팍 살려진 느낌이 제 얼굴에서 더 특색 있게 만들어주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이 저는 너무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몇 번 영상에서 언급을 했는데 지금은 잘 못 느끼실 수도 있어요. 근데 제 눈이 좀 처진 편이고 저는 별로 처진 눈을 좋아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항상 아이라인을 조금 올려 그리고 다녔는데 이렇게 일자 눈썹에 두툼한 눈썹을 그리고 다니면 어쩔 수 없이 그 단점이 조금 더 부각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지금은 아치를 확 살려서 산을 그리니까 전체적으로 약간 눈이 이렇게 올라간 느낌이 들어서 좀 더 이목구비도 시원해 보이고 확장된 느낌이 들어서 그것도 너무너무 마음에 드는 포인트였어요. 그래서 저처럼 얼굴의 전반적인 분위기를 난 좀 바꾸고 싶다 혹은 아직 어떤 눈썹이 어울리는지 몰라서 그냥 저냥 막 그리고 다녔다 하시는 분들은 거울을 딱 들고 한번 나의 눈썹 모양, 나의 눈 모양 그리고 전체적으로 내가 가져가고 싶은 분위기는 뭔지 이런 거를 한번 잘 고민을 해보고 눈썹 모양을 바꾸면 진짜 신의 한 수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세 번째는 바로 얼굴형 관리를 괄사로 해준다는 건데요. 이건 제가 꾸준하게 해주는 유일한 얼굴형 관리라고 생각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산 증인이라서 말씀드릴 수 있는데 저의 얼굴형은 괄사를 하기 전과 괄사를 하기 후로 완벽하게 나뉘어요. 화면으로도 느껴지실 텐데 저는 얼굴 살이 많은 편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피부과 시술을 함부로 하면은 아주 큰일 나는 그런 피부 살성과 얼굴형을 갖고 있는데 특히나 지방을 뭐 없애준다거나 어떤 특정 부위를 이렇게 올려주는 그런 시술을 했을 때 얼굴형이 오히려 굴곡지고 좀 더 날카로워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피부과 시술은 거의 지양하는 편이었고 홈케어로 뭐가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저는 괄사를 한번 하고 난 다음부터 완전 얼굴형 라인이 제대로 정리가 됐어요. 물론 피부과에서 시술을 딱 받는 것만큼 엄청 드라마틱하진 않겠지만 저처럼 피부과 시술이랑 좀 뭔가 안 맞는 것 같다. 난 집에서 해결을 해보고 싶다 하는 분들은 꾸준하게 해준다면은 저는 뭐 장기적으로 봤을 때 훨씬 더 자연적인 방법이기도 하고 무조건 효과를 볼 거라고 장담하니까요. 한번 꼭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괄사를 할 때 이 얼굴 외곽 라인 안쪽으로는 절대 하지 않고요. 두피, 그 다음에 목, 승모 이쪽이랑 얼굴 외곽 라인만 해주고 있어요. 진짜 중요한 게 이 두피를 풀어줘야지 얼굴에 전체적인 탄력이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 두피도 어쨌든 다 근육으로 뭉쳐져 있다 보니까 특히나 이 측두근 쪽에 딱딱하게 뭉친 그 근육을 풀어주면 자연스럽게 이 광대 라인부터 얼굴 외곽 라인이 싹 정리가 되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두피도 하고 얼굴 외곽 라인도 하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또
여기 밑으로도 무조건 해줘야 되거든요. 특히 저처럼 좀 승모근도 올라와 있고 어깨에 긴장감이 높으신 분들은 꼭 여기 림프부터 승모근, 어깨 라인을 전체적으로 해줘야지 이중턱이나 여기 턱살이 붙는 거를 또 방지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두피랑 외경라인, 그 다음 림프, 승모까지 쫙 풀어줬을 때 장기적으로 붙지 않은 얼굴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얼굴 라인은 물론이고요. 탄력이 올라가니까 주름 개선 효과까지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저처럼 좀 피부과 시술이랑 맞지 않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집에서 그냥 적금 든다 생각하면서 매일매일매일 꾸준하게 괄사관리 해보시는 거 진짜 대추천드립니다. 네 번째는 바로 눈 밑지방 재배치인데요. 진짜 이것도 효과를 너무 많이 봤지만 넣을까 말까 고민을 했던 게 이게 막 엄청나게 드라마틱하게 무언가를 바꿔준다 이런 느낌보단 전체적인 사람의 인상, 사람의 분위기를 바꿔줘서 결국에는 넣게 되었어요. 사실 벌써 이 재배치 수술을 한 지가 1년이 딱 됐고요. 1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서 저의 후기는 만족 대만족이다. 눈 밑지방 재배치가 뭐야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여기 눈 밑에 울룩불룩하게 지방이 두터워지는 거 있죠. 그러면서 그림자도 지고 다크서클도 같이 진해지면서 사람의 인상 자체가 좀 퀭해 보이고 어딘가 피곤해 보이고 좀 날카로워 보이는 인상을 주거든요. 저도 심한 편은 아니었는데 여기 왼쪽이 조금 유독 심해서 움푹 패여있었거든요. 그래서 다크서클도 더 진해 보이고 요거는 메이크업으로 아무리 가려도 안 가려지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좀 업이 업인지라 나 조금 더 깔끔하고 밝은 인상을 주고 싶은데 이게 어떻게 도저히 안 되겠어서 너무 스트레스다 하고 수술을 하기로 했던 거였어요. 그래서 다행히 요거는 발품을 잘 팔아서 저랑 잘 맞을 것 같은 병원에 가서 받았는데 웬걸 저의 그 고민이 싹 날아가면서 이것도 하길 너무 잘했다 하고 만족했던 수술이었습니다. 지금도 옆에서 보면 그냥 여기가 진짜 말끔해졌고 옛날에는 여기에 푹 패여서 여기가 그림자지고 좀 퀭해 보였거든요. 근데 그 다크서클이 사라지니까 사람이 좀 생기 있어 보이고 좀 맑아 보이는 느낌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막 쌍꺼풀 수술, 뭐 코를 높이고 이런 것처럼 드라마틱한 게 전혀 아니라 정말 누구는 아예 못 알아볼 수도 있거든요. 근데 저처럼 고민이 있으셨던 분들은 아마 엄청 만족할 거고 저도 주변에서 너 뭔가 요즘 좋은 일 했어? 약간 얼굴이 좀 살았는데? 이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카메라 앞에 서는 직업이기 때문에 아마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확실히 그 묘한 비포 애프터를 느끼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비교적 간단한 시술로 알려져 있고 회복 기간도 좀 짧은 편인 거는 맞지만 어디까지나 수술이기 때문에 아까 저 이마 필러처럼 진짜 잘 알아보고 정말 확신이 섰을 때 수술하시는 거를 권장을 드리고요. 나랑 맞지 않는 방식으로 했다가 눈매 변형이나 오히려 다른 부작용이 올 수 있으니까 꼭꼭꼭 꼼꼼하게 우리 몽독자들은 저보다 현명하기 때문에 발품 팔아서 원하는 결과물을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은요. 제가 퍼스널 컬러 진단을 다시 받고 부위별 이해도가 확 높아졌다는 건데요. 되게 디테일한 부분이 있지만 저의 메이크업이 삶에 있어서 질을 확 높여준 부분이라 이것도 꼭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근데 이 퍼스널 컬러라는 게 어디까지나 막 꼭 필요한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나는 나랑 어울리는 게 뭔지 알고 나는 필요 없어 하시는 분들은 절대 받으실 필요 없고요. 나는 좀 컬러를 쓰는 게 어렵다, 메이크업이나 나한테 어울리는 컬러, 분위기를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아마 퍼스널 컬러 한 번쯤 받아보시면 아마 만족스러우실 거예요. 제가 몇 달 전에 이 퍼커를 다시 재진단 받으러 가는 영상을 올렸었는데 그 이유가 저는 여름쿨 라이트라고 진단을 받았는데 진짜 이상하게 여름쿨 라이트 대표 립들만 바르면 되게 촌스럽고 입술만 둥둥 떠다녀 보이고 아무튼 막 안 어울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여름쿨 라이트가 아닌 건가? 그러면 다시 한번 퍼스널 컬러 받아보자 해서 갔던 거였어요. 근데 딱 가자마자 드레이프 한 대여섯 장 넘겨보시더니 고객님은 뭔지 너무나 알겠네요 라고 말씀해주셨는데 바로 여름쿨 라이트는 맞았고요. 근데 제 입술이 조금 진하고 푸른기가 많은 편이라서 여쿨라 립을 바르면 오히려 더 푸르러 보이고 더 진해 보여서 안 어울리는 거였다 라고 말씀해주시더라고요. 너무 통쾌하고 너무 신박한 설명이었어요 저한텐. 근데 입술 진하고 푸른기가 돈다는 거는 뭐 저조차도 너무 잘 알고 있던 부분인데 쿠션으로 그냥 한번 눌러주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지속력도 짧고 어차피 다시 내 본연의 입술 컬러가 치고 올라온다. 그래서 아예 본연의 립 컬러를 약간 중화시켜줄 수 있는 컬러를 베이스로 바르고 그 다음에 여쿨라 립을 올리든 아니면 애초에 웜한 느낌이 더 섞인 립을 발라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립만큼은 봄 웜 컬러를 썼을 때 오히려 더 베스트인. 저의 푸른기를 그 따뜻한 컬러들로 살짝 눌러줄 수 있는 컬러를 썼을 때 베스트다 라고 말을 해주셔서 요즘은 항상 그 부분을 좀 상기시키면서 메이크업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까 눈썹 설명해드릴 때 제가 연한 컬러로 눈썹을 뺐더니 잘 어울렸다 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퍼컬을 받으러 갔을 때도 정확하게 어떠한 컬러의 눈썹으로 그렇게 연하게 했을 때 잘 어울리는지 이런 것까지 같이 고민을 해주셔서 저한테는 너무너무 감사했던 시간이었어요. 아무래도 저는 직업과 좀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더 유용하다고 느꼈을 수도 있는데요. 저는 워낙에 뭐 메이크업이나 컬러 다루는 거, 패션 다 좋아하기 때문에 뭔가 이 퍼컬을 재진단 받고 나서 어떻게 하면 더 다양한 컬러를 내 분위기에 어울리게 쓸까? 이런 고민도 더 잘하게 됐고 이해도도 높아져서 메이크업하는 게 너무너무 재밌어졌습니다. 근데 하나 확실히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절대 그 퍼컬에 해당되는 컬러만 발라야 된다. 이거 절대 아니고요. 저만 해도 엄청 다양한 컬러를 쓰는 걸 좋아하거든요. 대신 다양한 컬러를 더 조화롭게 내 분위기에 어울리게 쓰기 위해서는 진짜 명도, 채도, 텍스처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생각을 해보면 좀 더 이해도가 높아지거든요. 그리고 한층 더 스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퍼컬 진단도 한 번쯤은 꼭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도 재밌게 봐주셨나요? 제가 이 영상 준비하면서 진짜 솔직하게 내 얘기를 한번 쫙 다 풀어보자 해서 제가 최근에 왜 좀 더 어려졌다는 소리, 더 예뻐졌다는 소리, 나만의 분위기를 좀 갖게 됐다는 소리를 들었는지 곰곰이 생각한 다음에 정리해본 거니까요. 꼭꼭꼭 우리 몽둑자들에게 도움이 많이 많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전 또 얼른 다음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그럼 우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럼 안녕.